Good morning, people. 오늘은 해피 건강승 두 번째. 자, 해피 건강승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이 노트를 준비하면 좋겠어요. 스님하고 정식으로 해피 건강승 대학에 입학해서 정진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방송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도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해피 건강승 대회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방송에 이미 접속됐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뭔가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문 시간에 소승, 대승, 금강승 그런데 이제는 그야말로 최상승 수행법 금강승을 이제 여러분들의 줄을 잡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간단간단하게 스님이 아직까지 이런 유튜브를 스님이 도와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여러 가지 상황이 못해서 앞으로 좋은 분들이 와서 스님하고 이 해피 금강승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21세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모든 정진과 수행과 노력으로 이 시대에 살면서 부처로서의 모든 것을 성취합니다. 그러려면 다이아몬드 수레바퀴에 처음부터 시승을 해야 돼. 올라타고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걸 신구의가 다이아몬드 수준이 되어야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성취를 하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도 다시 말하자면 왕자로 출가를 합니다. 불교는 그야말로 깨달음의 왕족이 되어야 되고 이미 여러분들이 그러하신데 본인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그걸 부처님이 전도망상. 그래서 동일스님을 통해서 21세기 금강승들의 이 모습으로 이 격변하는 지구별나라를 업그레이드 상승시킵니다. 스님이 짧게 하는 얘기지만 아주 깊은 얘기. 오늘은 부처님 가피란 무엇인가 해볼까요? 부처님 가피란 부처님 가피란 우리가 모두가 태어난 운명에 사주팔자가 있어요. 그죠? 그대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보시를 하고 공덕을 짓고 복덕을 쌓는 이유는 뭐죠? 운명 플러스 부처님의 가피죠. 그래서 똑같은 날 생년월일 시를 타고났어도 물론 조상이 다르고 태어난 환경과 주변 여건이 어떤 그 육하 원칙이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 어떤 순간에라도 부처님 플러스 불가피 부처님의 가피 이퀄 빛나는 운명이 되었다. 이 뭐냐면 가피란 더할 가짜야. 더해지단 말이야. 이불피. 내가 그러할 때 부처님의 가피가 더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커피라는 이름 있잖아요. 커피. 그 피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가 이름 따라 소리 따라 붙는데 전 세계가 그 커피를 먹죠. 그죠? 점점점 우리나라도 지금 무슨 카페나라처럼 그런데 이 커피가 뭔가 우리를 각성하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는데 잘 사용하면 되겠죠. 근데 그 이름 자체가 피인데 커요. 피가 점점 커져서 그런 거죠. 그 피는 뭐냐면 부처님의 가피는 피란 말이야. 대우주를 행복하게 하는 이 피야. 우리 소우주에 빨간 피가 있는 것처럼 대우주를 움직이는 그 피는 뭐냐면 광명이거든. 피. 그래서 부처님의 광명의 피가 가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광명 조명발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해피라는 것도 부처님의 광명의 가피의 한 뭐지 섹션이죠. 해피. 해의 피란 말이에요. 해의 피.
해피, 그게 비싸지지. 해피, 광명에 그걸 받아서 우리가 비타민 D도 뭐 여러 가지가 이 지구별날에 태양이 1초 한순간 없으면 다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모두가 이 부처님 가피 속에서 알든 모르든 우리가 다 살고 있는데 그걸 강력하게 부처님의 광명의 피를 가져다 쓸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수행법이 바로 금강승이자 금강승의 핵심 중에 핵심, 부처님의 가피가 바로 해피랍니다. 그래서 동의 스님이 21세기 지구별나라를 행복하게, 우리의 운명을 이제 그야말로 부처님의 이 엄청난 위대한 깨달음에 우리가 인연이 되었는데 그냥 어영부영하면서 살대로 그대로 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미산을 올라갑니다. 부처님의 소리 따라 광명 따라 동해 스님과 함께 멋있게 수미산을 올라갑니다. 동해 스님이 지금 홍천에 수미산 열애사를 뭔지 계산을 해서 꽃을 여러분들의 꽃을 딸 수 있게 하고자 불철주야 기도하고 정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 방송에 관심을 갖고 또 줄을 잡고 인연에 기도를 하면서 해피 금강승 수행, 오늘은 부처님의 가피 여러분들께 공양합니다.